10마리 10마리? 오 잠깐만요. 오 누가 잡았어? 와. 오 대박. 와. 애기. 안녕하세요. 따봉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시간은 몇 시야? 5시 22분 새벽. 저희가 여기는 이제 장곰항에 지금 도착을 했고요. 여기를 왜 왔냐면 저희가 영상을 보시면 2년 전에 여기 오뚜기 자대에서 쭈꾸미랑 갑오징어 낚시를 했었죠. 그리고 1박을 했었는데 또 올해 또 운이 좋게도 연락이 닿아서 저희가 이제 쭈꾸미 갑오징어 낚시를 하러 다시 왔습니다. 왔는데 설명을 하시죠. 이번에는 저희가 그 털보 낚시에서 후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협찬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번에도 쭈감 로드 저희가 다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예, 베이트 릴도 받았고 쭈감 로드도 받았고 그리고 델리 리그 예, 사용할 거고요. 전에 받았던 애기 다 전부 다 사용할 겁니다. 이번에는 털보 낚시에서 후원해 주신 거를 전부 다 사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물때가 11물이에요. 물살이 11물이면 좀 세죠. 근데 이제 오뚜기 자대 사장님도 물살이 좀 셀 거다. 그래서 바로 낚시는 안 된다고 하니까 한 10시 정도 그 좀 물이 좀 잠잠해지면 그때 이제 낚시가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낚시를 본격적으로 할 예정이고 어제 저희 여기 지인분께서 이제 먼저 오셔가지고 예,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데 운이 좋게도 그 문어를 잡으셨어요. 도보권에서. 근데 이제 심심해서 이제 낚시를 하셨는데 쓰레기인 줄 알고서 이렇게 무겁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딱 올렸더니 요따만한 문어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주위에 이제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야. 사진 찍고 문어다 문어다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오늘 제가 쭈꾸미를 잡을 각오로 해서 왔고 만약에 못 잡으면 아무것도 못 먹어요. 나 진짜 양념만 싸온 거 있지 여보. 그래서 저희 쭈꾸미 못 잡으면 오늘 굶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 심지어 그냥 문어 숙회 거기에 그냥 초코치장만 찍어서 먹어야 될 수도 있어.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봤을 때 2년 전에 그 오뚜기 자대하고 지금 또 오뚜기 자대하고는 약간 좀 많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시설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서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 겸 해서 이 자리로 왔습니다. 어쨌든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저희가 일단 세세하게 다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네. 자, 출발! Go! 자. 지금 이 새벽인데도 이렇게 조사님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새우랑 다 판다는 거지? 아, 미끼 생새우 팔고 선착 낚시. 슈퍼, 생새우, 각종 미끼류, 뭐 지렁이라든가 생새우 뭐 여기서 이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낚싯대도 대여해주고 뭐 낚시에 필요한 용품들 각종 미끼, 생새우, 슈퍼. 너 어디냐? 너 어디요? 지금 친구한테 지금 전화하는 중. 야 이 씨, 아직도 안 오고 있어. 오 여기 화장실. 내가 언제 6시 온다 그랬어? 나 그런 얘기 한 적 없어. 오빠 여기 화장실도 있다. 나 6시 온다고 얘기한 적 없는데. 야 빨리 도시락이랑 사 갖고 왔으니까 빨리 와서 밥 먹어. 빨리 오라고 해. 얼마나 걸리냐? 2km. 알았다. 2년 전에 왔을 땐 이거 없었는데, 그지? 지금 쭈꾸미 배 나간 거 봐봐. 저거 다 전부 다 쭈꾸미 배야. 아, 저거 불빛이 다 쭈꾸미. 그 이거 없었잖아. 생겼네. 그래, 생겼네. 아, 지금 다 이제 배 타시는 조사님들? 예전에도 탔었나? 몰라, 여기하고 저기하고 다르니까. 여기서도 타고. 자대 낚시. 자대 낚시 들어가시는 거네. 자대 낚시. 근데. 자대낚시인데? 일찍 오는데? 우리는 첫 배가 7시라고 했잖아. 일찍 들어가는 좌대도 있나 보죠, 뭐. 거기는 좀 뭔가. 근데 많이 들어가신다. 나는 선상인 줄 알았더니 자대네. 다 남자분이셔. 저기서도 쭈꾸미 하나 본데?
저기 어 지금 낚시하고 계셔 조사님들. 네. 오빠 오늘 오빠 오늘 슬리퍼 신고 들어갈게요. 응. 패션 죽여주는데? 어? 도시락 꺼내야지. 응, 끊어. 저쪽 보조석 밑에 있어요. 뭐 안 오고 전화질이요. 어? 안 오고 전화요. 여기 니 지금 오고 있지? 아니야? 나 지금 바다 이야기 물었는데 맞다. 바다 이야기 몰라. 그 저기 여기 이쪽에 지금 차 댈 데 많아. 빨리 오라고 그럼 해. 빨리 와. 어디야? 뭐 어디야? 너 와봤잖아. 장공암. 장공암. 너 여기 와봤잖아. 너 알잖아. 네가 모른다 그러면. 나 지금 착각을 했잖아. 바보 아니야. 야, 내가 어찌 알았어. 너를 뭐라고 할 수가 있겠냐. 알았어. 어. 잠이 들 있겠어. 어. 어디로 갔대? 몰라. 동양인가 봐. 저 앞에 앞에. 네, 뭐가 보여? 어, 잘 보여. 그게 찍어갖고 그게 뭐가 어. 보여? 오빠 얼굴 정우성처럼 나와. 거기 있어, 거기 이제 오빠한테 그 안쪽에. 오빠. 오빠 어디 갔다 왔어? 그건 또 뭐냐? 야 이 씨 너 그 사이가 좋았고 밥 먹으라고 너 이 씨 일부러 챙겨왔구만 뭐. 아유 감사합니다. 응. 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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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거야 아니면은 잡은 거야? 잡아가지고 어, 봐봐 문어 헉, 크다. 사람도 잡아가지고 잡은 거 맞지? 산 거 아니지? 아이. 내가 그런 거 사는 거 봤냐 이런 거. 너 한번 보여줘. 와 진짜 오빠 크다. 오빠 쓰레기인 줄 알았잖아. 밑으로 내려봐. 오빠 쓰레기인 줄 알았잖아. 오 크네. 이 앞으로 어디서 잡은 거야? 알려줘. 어 이게 영목항 내항에서. 영목항 내항? 얻어서 걸린. 얻어 걸린 거야 이게. 예 쓰레기인 줄 알고서 건졌는데 문어가 나왔대요. 오 사이즈 크네. 조그만 거 아니야. 이게 한 600g 나오네. 어. 밥을 안 먹어? 진짜 먹어 진짜. 안 먹어. 김치 왜 해야 돼? 밥이 안 먹어. 오빠, 왜 모기가 오빠한테만 달려드냐? 나봐. 땀 흘려도 돼. 나 땀 안 흘리는데? 괜찮았어? 응. 야, 이거 문어에다가 볶아서 밥 먹으면 돼. 그 밥은 거 공짜잖아, 그지? 응. 죽는 맛이네, 이거 튀겨먹어도 돼. 오뚜기 자리는 아무것도 안 갖고 있어. 냄비 이런 거 그 안에 다 있으니까. 그냥 소금만 갖고 뭉지라고 그냥 썰어가 그거. 오빠 문어 커 한 600-700g? 와 요즘에 도시락 되게 잘 나온다. 오전에 들어갔다가 일찍 나올 거라 많이 필요 없어가지고. 예, 몇 명이 가죠? 세 명이 가는데. 20마리 갖고 이거 뭐. 아 애기도 있잖아 애기. 애기 달아서 그것도 네, 애기는 안, 이쪽은요. 네. 다 이걸 주다가 봉지를 해갖고 안 잡혀. 애기는. 애 20마리면 돼요. 어차피 이따 오후에 나올 거라. 그래요. 20마리 한 마리. 아 감사합니다. 한 마리는 보너스를 주신 거예요? 네. 아유 감사해요. 몇 차례만 더 줘요. 아 그래요? 아, 근데 내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서. 다음에 현금으로 갖고 올게요. 그래요. 네. 현금으로 내면 많이 챙겨준다고. 오늘 짐 간단하네? 응. 끝! 없어. 되게 잘생겼다. 잘생겼다.
어 깜짝이야 깜짝이야. 어 안녕. 어 깜짝이야. 자 갑시다. 아 이거를 위에다 올리고. 어 근데 오빠 이거 2년 전에 비하면은 짐 완전 없는 거잖아 그지? 됐다. 일라 절로 가야지. 좀 힘들어도 가자. 어. 쭈꾸미 잡으러 갔다 올게. 저렇게 타고 나가시네. 아. 와, 오빠, 엄청 이쁘다? 아니, 끌고 올게, 얘. 이렇게 하고 끌고 올게. 오빠 되게 이뻐. 저기는 1박 하실 분이신가 봐. 일부러 저렇게 고무적끼를 허리 차잖아. 허리 차는 게 왜냐면 이게 무겁고. 어, 맞아. 이게 땀 차거든, 여러분. 오, 이쁘다. 아저씨. 저건가? 저게 여기인가? 옛날 집에 맞는 거 같아. 저거 맞는 거 같지? 그런 거 같아. 시간이 있어. 그게 어딨지? 맞지? 맞아? 몰라? 어떻게 맞나? 올라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짐. 여기다 그냥 놔두고. 미끄럽네. 오 신발 이거 미끄럽네. 오빠 그거. 나는 하나도 안 미끄러. 안녕하세요. 예 여기다. 안녕하세요. 너 벌써부터 멀미하는 거 아니지? 표정이 별로 어두운데. 그냥 배 아파서 그래. 그러지. 가서 화장실 가. 깨끗하잖아. 저 어디쯤 될게요? 저 끝에쯤인가 그럴걸? 오늘 짐, 오빠 우리 진짜 짐 없다. 우리 짐 안 갖고. 오빠 어때? 다시 오니까? 뭐 감회가 새롭긴 하지. 여기도 2년 전에 같이 왔던 분이야. 오빠 이 사람하고 어떻게 알게 된 거야? 채팅에서? 낚시로 알게 됐죠. 아프리카 TV라고 거기서 낚시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아프리카 TV? 몇 년 친구야? 아, 7년 되죠. 지금 벌써 7년 됐죠. 둘이 안 싸워? 뭐, 서로 성격이 안 맞으니까 싸울 수 있죠. 야, 이런데, 저기 뭐야. 참돔이랑 감성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 높다 이거. 들지 않냐? 아 그래? 조류가 딱 그렇게 나오게 생겼어. 떨려. 설레이는데? 어? 원래 이런 거야? 컨테이너 박스도 많이 갖다 놨네. 이거 바뀌었다 야. 오빠 설레어. 오 화장실도 저기 있어. 낚시하고 바로 하나밖에 없었잖아 화장실. 와 여기가 더 생겼네 이렇게. 여기 원래 없었잖아 이거. 앞전에 그거 뭐 있었는데. 여기가 이게 없었어. 아,
이게 생겼네. 여기 화장실. 설마 예전에 그 꾸맹이 아니겠지? 오, 멋있는데. 저런 거 찍어주라고. 어? 저런 거 찍어. 아들인가 봐. 오, 멋있는데. 아들이다, 좀. 우와. 아빠 도와드리는 거야? 짱 멋있다. 우와. 예. 몇 살이에요? 1학년. 우와. 오. 나 먼저 떼줘. 날라. 야, 또 저 앞으로 돼 있을 줄 알고 저기다 했더니. 네? 아유, 많이 바뀌었는데? 사장님, 여기 오는데 2년 만에 온 것 같은데 되게 설레였어요. 긴장, 되게 저기 뭐냐, 엄청 지금 막, 지금 떨려요. 사장님 오늘 많이 나올까요? 중요한 건, 아, 그래요? 어제 이분 도복권에서 문어 잡았어요. 한 600g? 문어 갖고 왔어요. 오늘 쭈꾸미 못 잡으면 문어 먹어야 돼요. 고등어나 뭐 이런 것도 많이 들어와요. 아, 예. 아, 그래요? 맞아. 고등어 있잖아. 그래서 저희가 원투도 준비해놨고. 카드채비로. 예. 네. 카드. 아, 근데 짐 안에다 두려놓은 게 낫지. 아니, 거기. 여기다 놓는 게 나. 거기서 원투해요. 전에도 여기서 원투했잖아. 왜? 진짜 많이 바뀌었다. 오뚜기 낚시. 와, 되게 좋아졌다. 지금 가져올 거 없냐? 나 다 갖고 왔어? 진짜 올해는 저희 짐 거의 안 가져왔네. 오빠 멀미형 먹어. 사서. 자, 저희는 오뚜기 자리에 왔는데 컨테이너 박스를 저 숙소로 해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하거든요. 근데 많이 달라졌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전 영상에는 없었던 이렇게 컨테이너 가 이렇게 쫙 생겼습니다. 이게 숙소입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게 업동 공간입니다. 업동 공간을 이렇게 만들고. 여기도 이런 게 있네. 식수로만 가능. 용 냄비에 물 받지 마세요 라고 되어있고. 예. 밥통에 밥은 있을까요? 아, 이건 없고. 밥 없어? 와, 아, 있습니다. 역시 밥은 무료인 거 아시죠? 자, 보면 예, 식기도구들 다 있고요. 가스레인지도 있습니다. 예. 도구들, 예, 먹을 수 있는 식기도구들 다 사용하신다고요. 먹을 것만 챙겨오시면 여기서 그냥 다 해드시면 돼요. 아, 네, 좋습니다. 순간온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좋습니다. 네? 여기는 사람이 계시는 것 같고 여기가 사람 없는 거죠? 어? 없지? 사람 계시는 거 아니야? 아니, 없잖아. 어. 자, 여기가 숙소랍니다. 아, 에어컨 시설 다 되어 있고. 우와, 깨끗하다. TV는 없고요. 요즘 TV 누가 봐? 가족 식구 한 4분 딱 4분이 자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성인으로 따지면 4분이 자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나와서 여기 테이블 낚시 가 보면 이렇게 테이블이 있습니다. 바로 낚시가 여기 있고요.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냉장고 1, 2층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1층 다른 식구, 2층 이렇게 1, 2층 따로 쓰시면 돼요. 원래 예전에 이 공간이 없었던 공간이에요. 없었던 공간을 이렇게 더 넓혔네요. 가족끼리가. 이게 좋다. 예전에 없었는데. 여기다 이렇게 던지셔도 돼요. 이렇게 한 바퀴. 네모칸 안에 여기서 던지셔도 돼요. 이렇게. 여기서 하거나 아니면 밖에서 하거나. 밖으로 이렇게 네, 아웃사이더로 던져도 되고, 네, 이렇게 아웃사이더로 던져도 되고, 이쪽에서 던져도 됩니다. 배는 이쪽에다 이렇게 정박을 했네요. 네. 나 좀 보여주면 안 되나? 고등어! 우와, 잘 잡는다.
사이즈 괜찮네. 와, 잘 잡는다. 엄마! 잡았어! 와, 잘 잡는다. 잡아, 다시 또 보이네. 응? 잡아, 또 보이네. 오빠, 오빠는 왜 한 마리도 못 잡아? 어? 자, 요시가와 본트 세트, 닐도 있고, 모두 보이시죠? 잘 보이죠? 선상에서 이런 조그만한 낚싯대로 이게 3m 60인데 이걸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닐은 5,000번. 네. 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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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오빠, 저기 뭘 냈어? 지렁이 뭐야? 지렁이? 그냥 지렁이 안 닿았어. 오! 내리자마자! 와우! 와우! 다 놓치네! 선수야! 나보다 더 잘해! 선수였어! 나보다 더 잘해! 창피해 죽겠어 내가! 자존심 상하는데? 자기 루어 땅에다가 설치해달라 그래. 와, 대박. 몇 마리야? 이런 걸 찍어야 되는데. 대박. 오, 잠깐만요. 우와. 대박. 우와, 애기가 잡은 겁니다. 몇 마리야? 여섯 마리? 우와. 일곱 마리야? 일곱 마리야. 오, 일곱 마리를 걸었습니다. 애기가 선수인데요. 우와! 오, 내리자마자! 내리자마자! 오, 입지! 올려, 올려! 내 거 잡았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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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니까 지금은 자대에서 지금 잡으실 거는 고등어나 예, 밴댕이, 예, 밴댕이가 좀 잘 나오는 편이거든요. 고등어도 손바닥만한 거, 밴댕이도 사이즈가 좋고 나쁘지 않습니다. 예. 밴댕이 잡고 싶으시면 이 오뚜기 자대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밴댕이 잘 나옵니다. 아이들 엄청 잘 잡지? 선수예요. 선수. 여기는 진짜 애기들 가족 단위로 오면은 진짜 재밌을 것 같아. 애기들 막 엄청 좋아하지. 아까 좋아했잖아, 그치? 자, 안녕하세요. 자, 여기 오뚜기 자대 관련되신 분이거든요. 네. 일단 저희가 그 털보 낚시에서 저희가 후원을 받았거든요. 애기 선물. 감사합니다. 네. 네. 비싼 건데. 네, 감사합니다. 네, 쭈꾸미 낚시할 때 사용. 뭐 하나에 비싸요. 네. 자, 일단 뭐 저희가 오뚜기 자대를 2년 전에 왔었는데 그때 뭐 저희가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관계자분께서 뭐 기본 에티켓이라든가 뭐 여기 장단점 그리고 뭐를 좀 기본적으로 지켜줬으면 좋겠다. 뭐 에티켓하고 포함이 되겠죠. 그런 것들 좀 위주로 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이 시기 때는 뭐가 잘 나오고 뭐 그런 것도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 네. 편하게 하시고. 내성적이시네. 생각하고 계시죠. 네, 갑자기 하니까 이제 아니면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긴 한데. 그러면 네. 지금 이 시기 때는 뭐가 많이 나옵니까? 이제 9월이니까 이제 쭈꾸미, 갑오징어, 광어, 우럭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올해는 아직 보니까 수온도 높아서 조금 자대까지 붙는 건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 한 추석 지나고 9월 한 셋째, 넷째 주부터는 조금 잘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럼 제가 얘기한 대로 9월 말쯤에나 좀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비용 궁금해요. 비용은 만약에 당일 우리 저희처럼 당일 네. 당일 오시는 거는 성인은 3만 원씩이고 초등학생은 만 원. 시간.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네. 4시까지.
되셔가지고 만약에 1박을 할 경우에는 6개 있는 것 같은데? 네네네. 아, 6호실까지? 네네. 이제 1박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성인 기준으로 1인당 7만원씩 초등학생은 4만원 예. 중학생부터는 성인요금 받고 있어요. 네. 그럼 시간은 똑같아요? 들어오는 시간이? 들어오시는 거는 오전 7시부터 들어올 수 있고 다음날 12시에 나가시면 되는데 아, 대실은 12시? 예, 방은 이제 오전 9시까지 비워주셔야 돼요. 오전 9, 방은 오전 9시까지 비워주셔야 되고 낚시는 여기서 12시까지. 낚시는 12시까지 하고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자대라는 게 365일 해요? 저희 겨울에는 안 하고 저희 한 12월 중순 정도까지 영업하고 예, 쉬었다가 3월부터 다시 시작하고 이제 그 전에는 태풍 오거나 막 비가 많이 오고 바람 많이 불지 않는 이상 계속 예,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가족이나 좀 아이들 많이들 네, 네, 네. 가족이 와서 즐기기에 딱 좋은 뭐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는 뭐 조리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밥도 필요 없습니다. 밥도 항상 24시간 되어 있고 하니까 그런 거 빼고 먹을 것만 가져오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몰랐을 때 네. 진짜 그 거짓말 안 하고 조리 도구랑 다 가져왔거든요. 아, 근데 몰랐으니까. 짐이 엄청 많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네. 근데 여기다가 왔는데 밥은 항상 다 네. 되어 있고 그리고 조리 양념 기본 네. 양념장 이런 것도 그릇 이런 것도 이제 다 쓸 수 있으니까 사실 먹을 거리만 고기라든가 뭐 그런 거 김치 술 이런 것만 준비를 해갖고 오면은 네, 되게 그게 가장 큰 장점이죠 이제 아무래도 사장님 입장에서 한 말일 지나서 좀 그때부터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저희가 너무 좀 이른감이 있죠 지금 근데 예. 우리는 이때밖에 촬영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저희 가지. 기준으로 볼 때는 약간 이른감이 있긴 하죠 이제.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자대를 안 가봐서 근데 저는 여기가 좋기 때문에 다음에 오더라도 여기를 또 올 거예요 네. 여기 예, 저는 오뚜기 그러면 관계자분께서 생각하기에 네. 가장 성수기는 언제입니까? 지금이 이제 성수기죠. 9월, 10월, 11월 중순 정도까지 갑오징어 아, 나오고 아 그래요? 예, 그 정도까지 그러면 어느 때가 사이즈가 가장 좋은가요? 아무래도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마리수는 줄고 사이즈는 커지기 때문에 갑오징어 예, 갑오징어가 이제 10월 말, 11월 초 되면은 많이 커지기 아, 때문에 예. 오뚜기를 자대로 오십시오 많이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 10마리, 10마리 오, 잠깐만요 우와 누가 잡았어? 와 대박 몇 마리야? 와 최고! 와 진짜 잡았다. 잡았다. 어? 저 뭐 갑오징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무늬오징어. 아. 무늬오징어 새끼가 들어가서 거기 잡고 있어. 아 그래요? 한번 봐주세요. 어, 저 뭐요? 저, 아, 가, 저 우럭 죽었고. 우럭 안에 분유 아, 뭐가, 뭐, 조그만 게 뭐가 있더라고요? 또 올라오네. 뒷포리도 먹을 수 있어. 이거 밴댕이 아니에요? 뒷포리인데, 이거는 그 새꼬시를 먹는 거. 아, 맛있어요? 튀겨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요? 응? 대박!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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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나중에 막 저기 하냐? 아 미안해 민자 이거 놓칠 것 같아 그래 이런 거지 애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재밌게 놀고 아 아빠 나 차이로 아 빨리 치워 아 재밌지 낚시가 오 진짜 대단하다 와 사이즈 이 정도면 진짜 큰 거잖아 그지? 와 이거 봐봐 어 날치가 뭐야 아 빨리 어디 어우 어디 날치 오 대박 저게 날치가 뭐야? 이제 가까이 대고 찍어봐 졸로 가서 찍어봐 아 봐서 찍었어 찍혀 날치가 뭔데 날개 달렸잖아 그러니까 날치가 뭔데 뭐야 어? 뭐 알고서 이... 아 성대가 아니래 나 성대 치는 거 같아 빨려 뭐야 어 뻥치지 마 어? 몇 타야? 3타 아 그냥 막 넣으면 나오네 자 빨리 이거 저기 오빠 일로 와 가자 빨리 해 오 또 재밌지? 열심히 오고 말 어 통은 어디서 주워온 거야?
지금 문어를 막 밀가루로. 빨래 빨아? 이 정도면 작은 게 아니지? 또 잡았어! 와! 낚시 진짜 잘한다! 와! 지금 딱 이건가 봐요. 고등어, 그죠? 사장님. 디포리. 그 밴댕이도 나온다고 하지 않았나? 이게 디포리죠? 어, 이거, 어, 먹을 수 있다고.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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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 크다! 오! 고등어! 본인은 왜 안 갖고 왔는데? 서로 안 갖고 오서 서로. 네, 털보낚시 혹시 아세요? 평택에? 저희 이번에 다 수험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쭉 그 로드부터 해서 저희 막 애기부터 해서 그 이번에 특허 낸 거거든요. 사장님이 한번, 예, 사장님이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예, 요번에 특허 낸 건데. 이게 이제 70m가 있고, 그 1m짜리가 있고. 근데 지금 품절이에요. 없어요. 아니에요. 맞아요. 길이 조절, 그게, 예. 요거에 요 아래로. 예. 이걸로 하면 직결책이라고 되는 거. 맞아요, 맞아요. 직결, 예. 이것도 길이 조절. 잘 아시네. 그렇죠. 거기에다가 하나가 아기. 그렇죠. 이쪽 아래다도 아기랑 아기를 달고. 네. 네. 한번 써보세요. 누숙제. 자, 이번에도 주감 로드를 저희가 협찬을 받았습니다. 베이트릴도 협찬을 받았습니다. 자, 베이트라고 쭈감로드 설명드리겠습니다. 쭈감로드는 요시가와 쭈감로드고요. 베이트릴은 요시가와 베이트릴입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합사줄까지 네, 다 주셨다는 거. 네. 자, 어쨌든 털보 낚시 사장님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협찬받은 애기. 저는 뽕돌을 안 달고 애자를 달았습니다. 애자를 달아서 이따가 해볼 거고, 지금,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멸치액 유인제를 지금 한번 넣어서 이따가 바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밑으로 요 멸치액 유인제 나오는 거 보이시죠? 네. 자, 다 넣었다는 거예요. 위로 올려주세요. 자. 오, 여기 먹고. 네, 떨어지죠? 그리고, 자, 자, 요시가와 쭈감로드. 이쁘죠? 되게 이뻐요. 그리고 이게 75% 세일 해가지고 가격이 25,000원이거든요. 근데 정말 로드 괜찮아요. 근데 써보니까 입질감도 휘어지는 입질 감도도 좋고 휘어지는 것도 짱짱합니다. 로드 되게 짱짱해요. 자, 제가 이렇게 잡아 당겼잖아요. 되게 짱짱하고 길이는 151m50. 1m50이고 요 뒤에 봐봐요. 이뻐요. 이쁩니다. 그리고 베이트릴도 되게 이뻐요. 나쁘지 않습니다. 베이트릴은 정확한 가격은 모르는데 4만원대. 45,000원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이것도 세일합니다. 오. 아, 뭐 위에서 손질할 거 위에서 하세요. 찌는 거에 하면 되는데 그 찜기는 없잖아요. 찜기요? 네, 그 저거 일반 냄비 써야 돼요. 와, 위에 저거 있어요. 우와, 진짜 잘한다. 와, 오, 근데 이거 느낌 나요? 느낌 조금 나더라고요. 찍으면? 근데 저도 바닥 찍으면서 좀 아까 나. 우와, 근데 아. 요즘 그 털보 낚시에서 후원 들어온 건데.
나눔. 예. 아니 상님 그 나눔 좀 하시면서 털털 없이 하신다. 네. 이거 이거. 그러니까 하나는 이 델리 리그라고 이거 채비고요. 네. 네. 요거는 저기 아시죠? 애기. 네. 네. 고맙습니다. 아니. 네. 맞습니다. 잘못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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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문어 잘못습니다. 아, 아, 예. 대박. 예. 설모 말고. 은다모 파이팅. 예, 감사합니다. 애기, 에? 완전 조그마다, 그지? 오, 대박. 이거는 양식품 많이 넣어도 상관없잖아. 쓰레기. 어, 왜 쓰레기야? 막 이렇게. 어? 거기다 불 켰습니다. 불 켜고. 와, 와. 미안해, 잘못했어. 양이 많을 것 같아. 아니, 그거 없어져? 양 안 많아. 어? 없어지면 양 안 많아. 뭐지? 우리가. 대충 먹어. 양념장 다 두지 마. 어. 짤 것 같아.
그냥 어? 뭐 얼추 나오는데? 뭐는? 아, 나 양배추. 예, 저기 가위로 잘르면 되겠지. 응. 그리고 같이 다 때리는 그거는 미나리 마지막에. 우와. 크네. 큰 거 잡아. 조그만 게 아니야. 잘 잘라. 우리도 한 3인분 해. 됐지? 와. 진짜 실하다. 미나리. 이거 어차피 숨 죽으니까. 에? 맛있겠다. 다 있어. 오빠 밥 먹을 거야? 어? 어, 밥 먹을 건 퍼. 간단하게 먹으면 되지. 다 있어. 밥 있어. 다 있어. 내 간혹가다 이 오, 맛있겠다. 너희 집 들려고 밥 먹고 올라온다고? 어, 어디? 오빠 어때? 어우, 괜찮은데? 어? 근데 괜찮은데? 지금 맛있겠는데? 좀 잘라야 돼, 내가 물. 아, 됐어. 그냥 먹어. 아, 그, 저거 야. 괜찮아. 어, 물으면 돼. 어. 네가 먹어보고 판단해. 야, 우리 맛술 하나 드시면 오빠 먹어보고 저기 뭐냐. 이상해? 맛있어? 야, 맛은 있는데 좀만 더 줄여. 그 저기 미나리 넣었으니까 일로 와봐.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 오빠 양념 더 넣을래? 와, 이거 맛있어. 냄새는 너무 좋다. 아, 좀 드셔요. 아, 좀 끓여도 되는데 어. 그렇게 많은데 어차피 이거. 근데 맛은 보장 못해요. 맛은 보장 못해요. 그냥 있는 걸로. 아, 너 떼짜고 잡으신 거야? 아니요. 도복관이요. 그 여기 명목관에 있어. 많이 했지 마. 됐어. 돈밖에 안 넣을 수 없어. 어. 다 됐어. 이거 안쪽으로 되잖아. 이렇게. 맛있어. 맛있어. 괜찮아? 내가 이 신 아니 왜 그러냐면 내가 처음에 두레박이 있었으면 얘를 살렸을 건데 처음부터 두레박이 없었어. 그래서 지퍼백이랑 넣고 밀봉한 상태로 잠깐 그 사이에 놔뒀지만은 이게 죽어버린 거야. 맛있어. 그래서 내가 계속 얼음물 해갖고 계속 신선도는 유지했어. 맛있으면 된다. 야, 재료가 신선하긴 하다. 진짜 맛있다. 먹어봐. 맛있지? 응? 맛있지? 아, 미나 맛있다. 그러니까 미나리를 넣어서 향이 맛있고, 재료가 신선하니까 맛있다고. 그냥 이 한 끼 빼서 먹는 거지. 오빠 소주 한잔. 야, 그래도 오뚜기자대에서 또 추억을 만들고 가네.